학습을 하더라. 마지막은 뭐예요? 학습 지향성으로 활동을 하더라. 학습 참여를 하더라. 요세 가지 목적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건데, 목적 지향성은 뭔가요? 그죠? 외부적인 기대. 내가 지금 현재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CS 전문가로 날 보내? 그러면 전문가로 보는데, 전문가 타이틀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문가 자격증이 필요하네? 강사 자격증이 필요하네? CS 리더스 자격증이 필요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기대에 의해서, 또는 전문성을 나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적 지향성이고, 활동 지향성은 뭐예요? 그죠. 나 혼자 듣는 것보다는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서, 새로운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수강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온라인 과정은 잘안 들어. 왜? 상호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교육을 굳이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나는 그 교육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교육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를 활성화하고 일상의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교육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지향성? 활동 지향성이다. 자, 학습 지향성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내가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CS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나는 이 과정을 듣더라. 지식을 추구하고 내가 이 CS가 뭔지, 전략이 뭔지, 실무가 뭔지 궁금해서 듣는 분들이 있다. 이거는 학습 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성인학습 이론을 보면요. 안드라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교육학자 노울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고 한다면, 성인학습자는 당연히 아동학습자와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습은 페다고지라고 했지만, 우리 성인들은 안드라고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용어는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그냥 강사가 일방적으로 이제 지식 전달을 하고, 그리고 습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선호를 했다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성인이 된다면 내가 학습할 필요가 있을 때 교육을 신청해서 듣는 경우가 많죠. 그죠? 학습할 필요를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렸을 때 우리 어떤가요? 자아 개념이 있었나요? 나란 사람이 뭔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임감도 생기고, 나는 뭘 좋아하지? 난 누굴까? 나의 장점 뭘까? 단점 뭘까? 이런 자아 개념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경험의 역할. 경험은 내가 어리기 때문에 경험도 별로 없고 그런 걸알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 뭐예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자, 학습 준비도 한번 볼까요? 학습을, 너이 부분 해! 라는 것만 학습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숙제 우리 내주면 숙제해서 가고, 이런 경험들 많았죠. 하지만 뭐예요? 성인이 되면은 실생활에 직접 대처를 하기 위해서, CS 업무에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알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학습할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학습 성향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우리 교과 중심적인 성향을 띄었다고 한다면 뭐예요? 지금은 생활 중심적.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지금 CS라고 한다면 CS 리더스를 배울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됐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